갑자기 생각났다. 뭐? 애들이 네. 눈치를 챌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네. 얘기하자. 아니 당연히 채죠. 당연히 못 챌 것 같아. 전 당연히 채요. 당연히 못 챌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 저희 오늘 드디어 이사 왜? 왜? 조용히 해요. 왜? 비밀이야 비밀. 뭐 비밀이야? 비밀이라고. 저희가 드디어 이사를 하게 됐는데 비밀이라고. 애들이 네. 학원에 간 사이에 네. 몰래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인터넷이 되면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체크아웃 날짜가 됐어요. 근데도 저쪽은 인터넷이 지금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체크아웃을 해야 돼서 여기를 연장하기도 애매해서 나갑니다. 인터넷 언제 되는 거냐고. 아 그러니까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어. 조금 아주 조금 느려. 많이 아. 많이 아니 아주 조금 느려. 나리의 다른이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이사를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원래 내일 체크아웃인데 저희가 이제 주말인데 아침에 체크아웃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서 그게 싫어서 오늘 미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학원에 가가지고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그 사이에 짐을 다 옮긴 다음에 나린이 다리니까 과연 언제 눈치를 챌지 보려고. 근데 조금 조금씩 이미 다 짐을 옮겨놔가지고 엄청 많진 않아요 남은 게. 대충 넣어도 되겠지? 여기 왔을 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닌데 천천히 눈치 채는 게 아니야. 오빠 그렇게 아무것도 없게 해도 네. 천천히 눈치 채네. 아 이거 몰라. 이게 나다린 짐도 전부 다 빼서 가져갑니다. 오빠 네. 생각해보니까 오늘 금요일이야. 왜? 네. 근데 12시 반에 끝나. 지금 몇 시야? 36분인데? 오마이갓. 야 빨리해 뭐야 이렇게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빨리해. 야 너 화장품 여기 잔뜩이다. 어디? 치워라. 어디? 너 언제 치울 거냐? 야 이래가지고 한 내일 모레 뭐 일주일 후에 가려고 그러냐? 이거 빨리 치워 빨리. 지금 다급하게 무슨 일이죠? 인터넷 설치한다고 연락 왔어? 오 약속 잡자고. 오 빨리 전화 통화해. 빨리 아주 중요한 거야. 아 문자예요? 아 그렇구나. 너 영어 실력이 안 돼서 번역기 돌려서 문자로 하지? 무슨 소리. 이현수 씨가 먼저 문자로 했어. 뭐야? 아니 그러니까 저 읽을 줄이나 아냐? 읽어봐라. 읽을 줄이나 아냐? Hi, I am from Sunway. 어 Hello. Hello, I... Hello. Hello. 어. Hello. 여기까지 하자. I wanna 됐다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인터넷. 야 집이 야, 우리가 집을 엄청 깔끔하게 했어요. 지금 다 정리했거든요. 원위치대로 원위치 예? 아무도 야. 안 살았던 것처럼 그렇죠. 아무도 여기 들어온 게 아니야. 어. 집주인이 그러는 거야. 여기 안 들어왔나 얘네 봐. 안 들어왔나 봐. 봐봐 엄청 깨끗해. 이렇게 다 원상복귀해놨어요. 네. 이거는 아 네. 이거는 애들 과외할 건데 그리고 인터넷이 안 돼서 네. 어쨌든 이따 밤에 와서 애들 반응을 볼 거니까 그렇지 반응을 봐야 돼. 과외할 건 남겨놓고 가고 네. 아! 나 갑자기 생각났다. 애들이 네. 눈치를 챌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네. 얘기하자. 아니 당연히 채죠. 당연히 못 챌 것 같아. 전 당연히 채요. 당연히 못 챌 것 같아. 왜냐면 네. 자기네 물건 그대로 있지. 물론 정리가 됐긴 했지만 네. 엄마 아빠가 청소를 했구나 자, 네. 라고 생각할 때 그럼 뭘 거시겠어요? 뭘 할지 정하고 다시 결게요. 예 정할게요. 예. 자 드디어 이사를 갑니다. 짐을 싼다고 미리 다 싸서 갖다 놨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거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막 헥헥거리는데 여기 오고 나서 하루 종일 2주 동안이죠? 계속 바빴어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짐 옮기고 가서 택배 뜯고 막 별걸 다 너무 많았어. 진짜 많아. 네. 벌써 나왔어요? 어 조이 여기 살던 집 지금 다시 급하게 가고 있는데 애들 그 과외랑 해야 돼서 여기 다시 이따 저녁에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갑자기 오늘 설치하러 온대요 낮에. 야 대박. 이게 내가 행운이 있어. 나지. 네? 그러면은 애들 그래, 아무튼간에 인터넷 눈치를 못 챌 확률이 훨씬 높아. 네? 내가 유리한 거지. 이 집에 안 오니까. 아무튼 그래서 노트북 챙겨가지고 다시 나올게요. 와우 많은데. 이거 잘 들어야 잘 들고 가야 되겠다 오빠.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고고. 아 힘들어. 아침부터.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좀만 움직여 더워가지고. 고생했다. 무거운 거. 뭐야, 머리 어디 갔어? 일단 캐리어는 안방에 놉시다. 지금 저쪽 집에 가야 애들이 눈치를 채는데 여기서는 눈치를 챌 게 이것밖에 없어. 아, 그리고 나달인 책도 저쪽에 내가 놨거든? 작업실에? 빨리 말해. 빨리 결정해. 내기. 내기? 치킨 쏘자. 치킨? 오케이. 자, 이제 저희는 나달인을 만나서 밥을 먹고 집에 일단 들어와가지고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마이갓, 나린아. 너네 학원에서 만나는 걸 안 찍었네? 너무, 너희들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카메라도 안 켜고 인사 먼저 했네? 아무튼 여러분, 나달인 만났습니다. 자, 여기가요. 우리가 두자살기 할 때 자주 왔었던 음식점. 진짜 자주 왔지, 여기. 트리버스라고. 얘 또 왔네. 얘네들이 거기 간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우리 진짜 여기서 맨날 맨날 하루에 막 한 두 번도 먹은 적 있어. 왔죠. 와, 이 치킨 오랜만에 보네. 치킨 스테이크. 이거 맛있지. 진짜 맛있지. 또 스테이크, 스테이크. 다리가 이 집 스테이크 진짜 좋아했거든요. 이 맛이야? 딱 이 맛이야? 아니가 말레이시아 오면 이 집 스테이크 먹으려고 말레이시아 맞아. 맛있게 먹어, 다리나. 자, 저희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맨날 맨날 여기로 출근하지. 아, 퇴근하지, 다리나. 그리고 다시 저 집 갔다가. 그치? 아, 맞다. 우리 망고스틴 산 거 어딨어? 와, 한 박스 사왔어요. 한 박스. 장사할 거예요? 좀 이따가 망고스틴 파티를 하면서. 근데 저거 마무리를 합시다. 넷이 다 같이 먹잖아? 한 박스 한 자리에서 먹을 수 있다, 우리? 아이, 얼마 안 돼. 까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 진짜로. 그나저나 오늘은 택배가 별로 온 게 없어, 나리나. 과로 택배가 택배가 온 게 별로 없어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노세요. 엄마는 안방 좀 정리하다가 올게. 모르겠네. 자, 여러분, 아직까지는 나다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죠, 1층에서는. 자, 이제 약간 위기가. 투님 이거 지금 서랍장을 2층에서 해야 되는데 나린이가 이런 거 같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요게 바로 보여요. 근데 알까? 캐리어로는 모를 것 같은데. 내가 봐도 모를 것 같아. 오빠가 그러니까 치킨 싸야 된다. 알았지? 근데 나린이 걸린 거니까. 왜 걸려? 우리가 말을 하면 그건 걸린 게 아니지. 뭐 진짜. 이거는 좀 같이 하는 게 빨리 나린이가 좀 불러. 알았어, 알았어. 몇 킬로? 너무 좋아. 니네 엄마는 필요가 없어. 뭐야? 필요가 없어. 오, 우리 나린이 망치질하는 소녀야? 와, 얘 되게 깔끔하게 잘한다, 오빠. 잘하죠. 제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잘하네. 이 나이 때부터 망치질을 가르치는 게 이게 조기 교육에. 죄송한데 다린이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그거 화장 뭐지? 어제 드레스룸에 들어갈 장인데 요거를 둘이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둘이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완전 퍼펙트하죠. 와. 나린아, 와 진짜 이 친구가 엄청 잘했어요. 다음에 이런 거 오면은 나린이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진짜로? 그럼요. 그지, 나린아? 야, 그 정도야? 힘은 그럼요. 힘은 이런 거 드는 건 못 하고. 아, 그런 거는 내가 보조해 주면 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오빠가 하기 싫어서 조기 교육 시킨 거 아니야? 카메라로는 전혀 인지를 못했고 지금 여기에 저쪽 집에서 쓰던 물건을 같이 정리하자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운데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다 봤습니다. 이거 어디다 배치해드릴까요? 아, 이쪽으로 와주세요. 아, 이쪽으로요? 아, 이게 네.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아, 진짜로요? 그럼요. 메이드 인 핸드메이드. 아, 들어보셨죠? 네, 메이드 인 나린이야. 그럼요. 이 친구도 만들고. 와, 와, 딱이네. 와, 완전 딱. 네. 나린아, 딱 하나만 더 도와줘. 플리즈. 화장실 용품 좀 정리 좀 하자. 얘네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거 다린이 방. 그리고 이것도 다린이 방. 이거 다린이 방. 양치물. 히야. 자, 나린이 방. 갖다 놓으세요. 묶고 와. 결정적이다. 어디가? 어디가? 이거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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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용으로 쓰게 각자 방에 놓으면 돼요. 이래도 모르겠어요? 이래도 몰라. 나의 선생님.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빰. 여러분, 저희가 정리하는 동안 영상 못 찍었지만
인터넷을 설치해주고 가셨어요. 자, 방금 인터넷 이게 바로 인터넷을 설치했다는 뜻입니다. 다 와이파이를 자, 사용하고 계시죠? 레빗 와이파이 레빗 팸, 팸. 빵빵해! 오! 잠깐 빵빵해 빵빵해. 이제 와. 일도 하고 애들 과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속이 너무 시원해요. 와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사를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아 이거 오늘 밤에 컴퓨터 토끼치 쓰라고 컴퓨터도 와. 네 데스크탑 그거 조립했거든요. 여기 살 준비는 그럼 다 되는 거네. 그렇죠. 지금 데스크탑도 이제 오늘 밤에 오고 예쁜 걸로 맞췄습니다. 이사 와도 되겠어 이제. 왜? 왜 아니야? 아, 그 집에서 사시겠어요? 네? 전 집에서 쓰던 물건, 그 욕실에서 쓰던 거를 같이 정리하자 그래, 물어. 무슨 칫솔이다 막 다 있는데 몰라. 전혀 눈치를 못 채. 그거 내 생각 맞지? 근데 이제 곧 애들 과외할 시간이라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여기서 먹은 적 없잖아 우리 한 번도. 그렇죠. 밥을 먹자고 해도 모르면 끝난 거야 게임 끝. 그걸 그렇게 하자 우리. 마무리합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밥을 여기 시키자고. 시키자. 얘들아 이제 밥을 먹어야 돼. 뭐 시켜 먹을까? 뭐 시켜 먹을까? 고등어. 고등어. 그래? 나는 뭐 먹을 거야? 김밥. 오케이 김밥. 엄마 근데 과외도 여기서 해? 과외 이제 인터넷 되니까 여기서 해. 가서 밥 먹고 갖고 오세요. 집. 이거 얘 아이패드가 없잖아. 혼자 걸어가서 갖고 와. 싫어. 나름아. 안 이상해? 뭐가 뭘 뭐가야? 뭐가 짐 다 가지고 왔어 혹시? 에? 짐 다 가지고 왔어? 뭐? 오빠 일로 와. 그치? 잠깐 잠깐 일로. 얘 나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일로 와봐. 얘가 얘기했어요. 잠깐 일로 와봐. 나 좀 봐. 이건 뭐야? 아니 짐 다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런 건데 왜? 자 됐죠? 봤죠? 봤죠? 아 진짜 고마워. 뭐 하시는 거야? 진짜 고마워. 왜? 아까 얘한테 말했지? 뭘 얘기해요? 짰지? 뭘 짜요? 넌 왜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 짐 다 가져왔냐고? 아니 그럼 밥을 시켜 먹는 것도 이상하잖아. 만약 갈 거였으면 거기 근처에 있는 식당 가서 먹어. 그렇지! 그렇잖아요! 왜요? 왜요? 다 말했지? 진짜 안 말했어. 진짜로! 진짜 안 말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아빠가 짐을 싹 다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너네들이 눈치를 챘냐 안 챘냐 그거를 했었거든. 왜 눈치를 못 챘어? 몰랐어 진짜? 가볼 수 있는 작은 개거잖아. 너 네가 치킨 싸. 야 치킨 있어. 뭐야 치킨이야? 네 개거든. 치킨. 치킨 쏠게. 아 짜증나. 예. 에? 치킨이 왜 요거밖에 없지? 일부러? 친구 이거 짠돌이네. 아니 아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왜? 맛은 있어. 퍽퍽해. 아 치킨 많이 드세요. 뭐 하세요 지금 계속. 의자 되게 불편. 이게 파도 의자가 불편한 게 아니고 얘가 이거, 불편해서 얘가 쪼끄를 해야 되네 이거. 아무튼 간에 치킨 한번 잡숴봐. 진짜 우리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월드컵도 올림픽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역전 드라마였어. 엄마가 이 노래 알았어? 야 니네 진짜 몰랐고 내게 이기는 줄 알았어. 얘가 그 말 하기 전까지는. 아니 뭐 솔직히 뭐 치킨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기고 지고가 내, 중요하지. 내가 이긴 게 중요한 거. 먹어보라고 그러니까. 맛있어? 나린이가 퍽퍽한 그걸 먹었나 보네.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난 사줬어요 분명히. 여러분 저희 드디어 이사했으니까 앞으로 이 집에서 스펙타클한 영상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네. 인터넷 땡겨 놓은 거. 진짜 행복해요. 인터넷이 오빠가 또 인터넷 깔고 나서 그 장비를 또 빵빵하게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2층까지 빵빵하게 잘 켜집니다. 아무튼 인터넷 설치해 주시는 기사님분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다니 씨가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 안녕 말고 딴 말 없어요? 따따붙죠. 따따붙죠? 외교.